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포 을 지역의 손혜원입니다. 이 삼성에는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과거 구조조정본부라고 불렸던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룹의 방향과 전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사실 이번 리콜 사태의 근원은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7 출시를 출시 한 달 전에 갤럭시 노트7을 급히 출시한다는 결정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내려졌고, 각 계열사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경직적 조직 문화가 대량 리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총수 일가의 비선 실세라 할 수 있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일입니다. 이 참고인으로 모신 김상조 교수님. 교수님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심지어는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사주는 표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상대인 제일모직의 대주주 KCC의 자사주 전체 5.76%입니다. 전체를 팔아 넘겼고, 물론 KCC는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그때 왜 파셨습니까? 전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7 관련해서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가지셨던 저희 소비자분들께 저희가 그것도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 시간이라 좀 시간이 없습니다. 제 질문에 딱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파셨습니까? 5.76% 자사주.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당시 삼성 물산 합병 전에 이루어진 일로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PPT는 화면들 봐주시고요. 그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합병이 어려울까 봐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부회장님은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 팔아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각 회사의 CEO분들과 주요 경영진분들 이렇게 모아서 협의를 누가 하고 누가 자사주를 팔라고 했습니까? 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또 개인의 의견은 상관없이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팔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김종중 사장이 팔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김상조 교수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제가 김종중 사장을 만났을 때 김종중 사장으로부터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자사주의 매각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초반부에는 거부 의사를 보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팔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나 뜨거운 일이라 이 부회장께서는 거부하신 건 아닙니까?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보는 것인데 이것까지 팔면서 이렇게 이 합병을 성사해야 되는가 부끄러워서 하신 건 아닙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아직 합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증명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삼성 물산 합병 보고를 처음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도 잘 생각 안 나실 것 같으네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않지만 당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최고 경영진 몇 분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부회장님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손은 청와대에도 미쳤습니다.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관 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미 2015년 5월 말 삼성물산 합병 계획이 발표되기 한 달 전 4월에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29일 한겨레 신문을 한겨레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각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안종범이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종범은 홍완선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고 자기가 청와대로 끌어들인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홍완선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에게도 물밑 작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홍완선 이사,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일체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입니다.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미 삼성은 합병 훨씬 이전인 작년 4월부터 최순실이 되었던 청와대가 되었던 이미 합병 문제를 알리고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도 이미 4월에 합병권을 알고 작업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당연히 4월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부회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부회장님, 그렇지 계속해서 않습니다. 삼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재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그룹은 자신의 성공을 황금의 삼각축으로 설명합니다. 회장의 영도력,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그다음에 계열사의 전문 경영력. 과거에는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변화한 어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삼성그룹이 황골탈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방청객 및